오늘 보여드릴 내용이 작년 연말과 올해 1월 달에 북이 농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북이 규정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뭐 올해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고 해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을 가급적이면은 한자 정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더 깊이 궁금해하실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북이 두 개 국가, 우리는 하나의 조선이 아니라 두 개의 국가고, 이게 두 개의 국가가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민족으로 관계가 변화됐다. 남북 관계가 동질의 관계가 아니고 동족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남쪽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지금 당장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사실은 학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 공존론에 기초한 새로운 어떤 남북관계로 가야 된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남북 간의 어떤 대치 또는 갈등 이런 것을 더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남쪽 학계에 많이 사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남과 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한반도에 과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고,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쪽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북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80년간, 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1990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질 때 북쪽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두 개의 조선이 아닌, 어쨌든 유엔에 따로 가입은 했지만 남과 북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굉장히 북이 강하게 했고, 또 그 이후에 2000년에 들어와서는 뭐 민족 공조,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남과 북이 두 개의 조선으로 갈라지는, 두 개의 국가로 가는 그런 어떤 주장이나 그런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공식적으로 북이 두 개의 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뭐 배경들, 이런 것들로 북한이 얘기를 할 때 현실을 인정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현실. 지금 통일을 당위론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황은 우리 그런 당위적인 목표와는 다르게 굉장히 위기이고, 과연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하는 현실적인 회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이런 현실적인 관계에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연연적으로 보면 북쪽에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북쪽 내부에 이런 논의가 우리한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쪽 내부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층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측 내부에 계속 논쟁이 되었던 사안들 중에서 그런 논쟁의 결과로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된 것에 기초해서 북이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북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측 내부에 그런 어떤 다른 의견들, 예를 들면 다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에 들어와서 북이 6.15 공동연이나 번민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 해외가 3자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북측 내부에서 이미 그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다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많은 교류와 협력 또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들을 평가할 때마다 북측 내부에서 젊은 층들이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행사를 끝내고 나서 과연 우리가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매년 6.15 민족 통일대회가 또는 뭐8.15 민족 행사가 남쪽과 북쪽을 오고 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러한 3자연대 방식의 어떤 통일운동이나 남북 간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최고로 이제 앞에 나와서 최고 이제 그 이끌었던 사람이 안경호 당시 번민연 북측 의장인데, 2006년 정도 들어오면 북측에서 안경호 위원장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5년간 우리가 많은 남북 간의 공동 행사를 했는데 도대체가 변화된 게 무엇이냐? 남북 간은 여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전히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과연 민족 공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효과가 현실에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민족 공조의 수준을 이런 공동행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쪽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북측은 민족 공조를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남쪽에 많이 확산을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한국의 어떤 독자성, 정책 독자성을 높여가는 이런 의도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안 나타나고 실제로 이제 행사를 위한 행사 이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흘러간 것에 대해서 북측 내부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북측 내부에 대남 노선과 관련, 남북 관계에 대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북측 내부에 그런 이제 논쟁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것들이 북쪽의 어떤 그 전술적인 정책적인 변화, 남북 관계를 뭐 일정 부분 단절시켰다가 다시 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 새로운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은 90년대, 2000년대에 북의 대학을 다닌 세대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세대들이 바라보는 한국, 남쪽, 또 기존의 이 자기 윗세대들, 기성세대가 평화,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하가 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디지털 세대, IT에 어떤 적응해 가는 그런 세대들의 어떤 문화적인 영역들이 이게 그 이전 세대하고의 충돌이 발생을 하고, 그런 충돌들이 이게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변화가 되고, 그게 또 다시 어떤 노선에 대한 논쟁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 지속되어 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처음 이제 북쪽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저는 2006년도 5월 달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였다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쪽은 1980년도에 노동당 대회를 열고 36년 동안 당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한반도 주변 정세의 어떤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들, 북측 내부의 어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달성하고 당대회를 열자고 했는데 계속 그게 달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대회를 36년 동안 못 열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러면 북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은 이 당대회를 통해서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데, 2006년도에 36년에 당대회를 연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앞으로 북한이 국가 전략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럼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6년도 7.19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통일로 가는 데 있어서 평화적 이행의 방법과 비평화적 이행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한 줄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70년대에 북측 내부에서 정립이 됐다가 그 이후에 사실상 그 이후에 거의 얘기가 안 되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게 거의 40년 만에 다시 당대회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북측 내부의 대남 전략과 관련된 논쟁 과정에서 비평화적 이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북측 내부의 저 논쟁만 가지고 보면 북측 내부의 군부라든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보론에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이 비평화적 이행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두 개의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까지 가지는 이제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목조들이 남북관계의 우여곡절마다 점차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세대교체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의 남북관계와 인연이 없는 과거의 남북관계에 어떤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서 이게 규정이 된 그런 것들이 계속 지난 한 20, 30년 동안 북측 내부에 존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북한의 노선 변화를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 전반적으로 노선 변화를 전환을 해서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북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북이 그런 방향을 가기 위한 샘플들을 북에서 본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걸 어떻게 확산시켜 나가고 그게 앞으로 10년, 15년에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부분만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